저는 지금 대한태권도협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2023년도 대한태권도협회 겨루기 기술위원회 의장과 심판위원장을 공모제 심사를 거쳐 선발합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의장과 심판위원장에 지원했고 어떤 심사평가를 거쳐서 의장과 심판위원장을 선발하는지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심사 현장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제대로 안 나와 그냥 기준으로 우리 강의하는 사람들도 나가서 하라고 하면 떨려요. 근데 보니까 다 보고하더구만. 보고해요. 근데 보고하고 전혀 보고하고 안 보고하고의 차이점 점수 전혀 그래.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안 보고하는 사람한테 가장 좀 줘야지 공부를 했으니까. 이게 저기 제일 많이 걸려요. 뭐 오심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오심에 대해 뭐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오심이 저희들 해하고 모든 절차적으로 밟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하고 세 경기 두 경기를 예를 들어서 정지를 시켰어요 이쪽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 이유는 어쩔 거냐 물어보더라고요. 위원장님 최고점 최하점 빼죠. 허리 빼야지 당연히 빼야지. 아 그럼 다섯 명 확산. 최하점 제가 빼고. 일곱 명이니까 다섯 명. 그렇지. 항목별로 최고 최저점을 뺀다고요? 그렇지. 항목별 내가 뭐 평가 이원 중에서. 아 예. 다 끝났잖아요. 막걸리 한잔 하시고. 편한 마음으로 내려가셔요. 어차피 뭐 열심히 다 하셨는데 뭐. 이제 후회 없이 다 하셨잖아요. 아, 그렇지.